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도로 확장을 했는지 해서 출퇴근하기에 용이한 도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어주세요. 시장님. 아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서울 한번 갔다 오면 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장이 활성화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이도 바뀌셨으니까 잘 되겠죠. 하여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랄 김포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다. 김포 5.1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김포는 파이팅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놀이터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 네, 학원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물놀이터 많이 만들어주세요. 시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동네다. 임기뿐 아니라 임기 뒤에도 어떻게 하면 이 김포라는 곳이 영구히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으면 합니다. 라베니체는 처음 와봤는데 일단 낮에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김포이다.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김포는 주변에 놀거리가 많은 김포요?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오게 해주세요. 맞나? 내가 바라는 김포는 청년들을 위한 김포다. 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김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나 근접 지역으로 또 출퇴근을 하고도 학교를 다니는 그런 많은 연령대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데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공지로 소가는 김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 이용하기 편한 가족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이 행복한 김포를 만들어주세요.